안녕하세요, 독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사이어베이스의 입고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베이스가 있는데요. V3와 V7,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베이스들이고요. 저도 무슨 컬러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주머니를 열면은 이렇게 보증서와 픽업 펜슬, 그리고 육각 렌즈 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픽업 펜슬은 이제 뭐 하는 거냐? 마커스 밀러의 그런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그 앞픽업의 프런트 픽업에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따 한번 장착까지 안 이렇게, 이렇게 달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러스로드 돌리는 육각 렌치와 브릿지와 새들 조정하는 브릿지 새들 조절하는 그 육각 렌치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이어 코리아의 보증서 이렇게 간단히 들어있고요. 네, 마저 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어 베이스의 필 케이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45만 9천원, V3는 45만 9천원, V7은 애쉬는 77만 9천원, 그 다음에 뭐 엘더는 더 저렴한 60만원대인데, 그 60만원대 가격 안에 가방까지, 긱백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정말 잘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나온 베이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예, 가방을 이제 개봉을 하면,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V7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이렇게 고무줄을 풀면 스티로폼을 이렇게 풀수 있게끔, 이렇게. 예. 제가 보니까 처음 접하는 컬러인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레드 컬러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신품인 걸 알려주는 그또 태그 있죠. 마커스 밀러의 어떤 그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건 컬러가 캔디애플 오렌지 약간 되게 캔디애플 레드라고 하기에는 되게 이쁜데요. 조금 더 캔디애플 오렌지 약간 그런 다크 오렌지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노브를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픽업에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디스루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여기 배터리 넣는 그 덮개가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커스 밀러의 상징적인 것 같은 이 2세대 V7 베이스를 덕베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V7도 앞부분에 동일하게 픽업 펜스와 육각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보증서 있고요. V7 엘더바디인데 트랜스로 돼서 이렇게 나뭇결이 보일 수 있게끔 V3와 V7 베이스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픽업 펜슬은 뭐냐면은 여기 앞 픽업에 이렇게 할수 있는 펜슬, 뒤에도 할수 있지만 뒤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크게 돼 있어서 마커스 밀러는 보통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합니다.
나사랑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가까운 리페어샵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구멍을 바디, 이것도 똑같이 바디스루로 되어 있고요. V3 베이스와 V7 베이스, 예, 두 대가 덕베이스에 입고됐고, V3랑 V3랑 무슨 차이가 있냐, 뭐 픽업이나 프리는 똑같고요. 이 나무의 그 목재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뭐 엘더의 로즈 계열을 원하신다, V3가 좋은 선택이고요. 아, 나는 애쉬의 메이플, 약간 마커스 밀러 같은 그런 뭐랄까 브라이트하면서 어택함이 좋은 소리를 원한다, 그러면 V7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대 다 너무 좋은 베이스고요. 국내에서 워낙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덕베이스에서 입문용 악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e'll be right back.